이거 사실 좀, 이거는 사실 좀 미리 했어야 됐는데요. 그 개체 스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개체 스냅이 뭐냐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할때 우리가 보통 교차점이나 이런 중요한 끝선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자동적으로 끝에를 딱 선택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개체 스냅이라는 겁니다. 이거를 끌 수도 있고요. 끄면 이게 선택이 안 돼요. 이걸 키면 이 끝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석에 끌리듯이 선택이 됩니다. 근데 개체 스냅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. 끝점에 선택하기도 할수 있고, 근처점에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점에 할 수도 있고, 중간점, 중심점, 교차점인데 보통 그냥 다 켜놓으면 돼요. 그러면 좀 많이 편리합니다. 다만 그리드 스냅이나 직교 모드, 평면 모드, 특히 스마트 트랙은 꺼놓는 게 좋아요.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객체 스냅을 많이 사용할 거라는 거, 네, 이거 키고 끌수 있다는 거, 네, 요거는 따로 제가 튜토리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